뭐야, 결국 저 녀석도 목적은 따로 있었네. 여보세요? 네? 안녕하세요. 주문하신 상품 재고 확보가 늦어져서요.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. 네, 밥도 못 먹었어요. 저 배고파요. 아 그래요? 그럼 들어가서 뭐라도 좀 드실래요? 정말요? 아 그럼요. 세아야! 아이 뭐 내가 뭐 좀 준비했는데 아 이거 뭐 별건 아니고. 이게 뭐야? 지갑은 왜? 아이 그 뭐 저 경매 이벤트 한다면서 어? 좋은 일 한다는데 내가 힘 좀 보태줘야지. 아 그런 경매가 아닌데. 아 그럼 무슨 경매인데? 곧 알게 될 거야. 이건 고맙지만 맘만 받을게. 어. 그래, 먹긴 하자. 먹는 게 남는 거다. 멋지네요. 누가 골라준 옷인지? 누구한테나 그렇게 친절하다면서요? 난 또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. 그쪽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. 그쪽도 남의 진심 함부로 판단하네요. 태영님한테 주스까지 쏟아부으면서 그 난리 치더니. 뭐 하는 거예요? 재미 없어져서 그래요. 그쪽이 사장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. 여름씨, 저쪽에 자리 맡아놨는데 얼른 와요. 네 누나.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 돈 보다 남들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고개 당기세요. 발견 버치세요. 네, 좋습니다. 자꾸 와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? 좋은 일 좀 하자. 어? 그냥 내가 기부금 낼게. 그럼 되잖아. 여름 씨도 재물이었구나. 비싼 값을 팔려주라. 어? 세아야, 내가 좀 도와줘? 어? 생각해준 건 고마운데 괜찮겠어? 하, 당연히 도와야지. 아유, 자선 경매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좀 꿈만 입고 오는 건데. 야, 물이 이게 뭐야 이게. 주꾸미 놀래미 개복치. 아, 어쩔 노량진인 줄. 뭐 그럼 그러든지. 나갑니다. 아유, 이 주꾸미들. 아유.